주차장 되게 넓네. 뭐 이렇게 주차장이 넓어? 야, 여기 와인클래스 하면 장난 아니겠다, 진짜. 오시는 분들이 주차가 너무 편한 것 같아. 이게 지금 주차장이 지금 몇 대나 지금 세우는 거야, 지금? 지하도. 지하도 있잖아, 지금. 여긴 지상만. 대박이네. 오, 아주 좋아. 이야, 뭔 딱이다, 여기. 여기가 지금 1층에 지금 베이커리 겸 다이닝 공간. 클래스 하기에는 상당히 좋을 것 같아, 지금. 여기가. 빵 종류도 엄청나게 많고, 마카롱 있네? 실장님, 마카롱 하면은 어떤 와인이에요? 당연히 아이스바인이지. 아니, 이거를 몰라서 지금 버벅대고 있어요, 지금. 공간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지금. 1층에 그 베이커리하고 지금 다이닝 공간으로 되어 있고, 너무나 넓어요, 지금. 밑에도 보면은 이렇게 지금 조각케이크 갖다가 먹을 수 있게끔 공간 구성이 너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김포 이런 공간이 있다는 거 처음 알았네, 지금. 자, 오늘의 목표는 일단은 와인이니까 와인샵으로 올라가 볼게요. 아니, 또이 공간은 왜 이렇게 엔틱한 거야, 이거 지금. 포지티브, 그러게. 포지티브 스페이스 560. 아, 감정동 560번지에 윗점. 형용사네, 포지티브. 긍정적인 공간. 아, 이 공간에 오면 뭐든지 다 가능하다. 이런 의미인가? 그런데 진짜 이름처럼 굉장히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진짜 아주 멋진 공간이 이렇게 돼 있네. 나는 개인적으로 이 공간 너무 마음에 들어, 지금. 엔틱해가지고. 아, 이탈리아 끼안테 와인 한명 갖고 와도 여기서 먹으면 정말 굿이다, 굿. 야, 아니, 이게 주차장이 뭐 이렇게 넓지? 지금까지 와인 클래스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주차장이 넓고, 그리고 건물 자체가 너무 깔끔한 것 같아. 건물 이름이 포지티브 스페이스 566. 아, 여기가 김포 감정동 560번지이기 때문에 포지티브 긍정적인 스페이스 공간. 아, 무엇이든지 다할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탁 트인 공간이고 지금 너무 광경이 너무 이쁜데 특히나 이 저녁에 주는 이 조명이 너무 멋있지 않아요, 지금? 너무 멋있어. 그죠? 사진 너무 잘 나왔어. 아니, 이 공간에서 여름에 정말 시원한 화이트 와인을 갖다 한잔 따서 먹으면 이거 정말 너무 운치가 있겠는데 좀 재밌는 게 매장 앞쪽에 보면은 그 유명한 스페인의 마초맨 그리고 틴토피나 같이 지금 앞에 라벨링이라기보다는 떡하니 간판 대용으로 지금 붙여져 있는 걸볼 수가 있고 앞쪽이 너무 지금 엔틱함도 고급스럽게 해놓은 걸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서 제가 한번 찍어 볼게요. 야경은 진짜 아시아 최강이네, 아시아 최강. 자, 먼저 들어오시는 순간 앞쪽에 지금 이렇게 프레젠트를 할수 있는 드로우 방식으로 지금 와인을 갖다 디퓨를 해놨고요. 지금 마침 장발몽 피노누아를 갖다 지금 18,500원에 지금 행사를 하고 있네요. 나쁘지 않은 가격이고 올리브유도 판매를 안 해요. 지금 밑에 보니까. 자, 카스텔베트라노 그린 올리브 9,400원에서 포스팅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옆에 장암수량의 엔초비 올리브 지금 4,700원에 지금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지금 페어링을 할수 있는 치즈와 그리고 초리저 그리고 프로스토까지 제품이 아주 지금 다양하게 지금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자, 누구나 다 꿈꾸는 자, 고가의 와인 셀렉션이죠. 자, 일단은 제가 이 자세한 영상은 다음번에 2부 영상에서 다음번에 제가 다시 한번 더 보내드리도록 하고 자, 오늘은 제가 간편하게 지금 마실라 오는 느낌으로 나왔잖아요, 실장님. 자, 이거 다시 한번 와야 되겠어요. 이 매장은 무조건 다시 와서 제가 제대로 된 영상을 한번 찍어봐야 될것 같고 일단은 간단한 섹션 스페인하고 미국 섹션, 이탈리아 섹션만 좀 찍어가는 걸로 하고요. 매장 자체가 너무 깔끔하고 지금 정갈하기 때문에 여기는 58,000% 무조건 데일리 와인 클래스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아니, 주차장, 아, 예, 주차장 아주 넓어서 좋아요. 지하 주차장도 있어요. 그만하세요. 영상 끝나요, 이제. 자, 지금의 이쪽의 섹션은 보시다시피 지금 스페인 와인들이에요, 스페인 와인들. 자, 밑에 보시면은 파일 앤드 브랜드, 그 다음에 퓨처 마스 레이, 그 다음에 프로메사. 자, 프로메사 같은 경우는 이마트 트레이더스 베스트 상품 중에 하나였죠. 까사로 가바차 지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자, 뮤리엘. 그리고 자, 아랫부분에도 보시면은 라벤다리라든지 아니면 핑카 바카라타임 웨이지 포노원 전부 2만 초반대에서 지금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스페인 와인들의
주요 특징은 아시다시피 모나스트리엘과 그리고 템플라니의 조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옆쪽으로 제가 이동을 하면서 한번 찍어볼게요. 자, 개업식을 앞둔 매장에 네, 복이 들어오라는 의미에서 많이 선물하고 있는 까사로 에네미고 미오 제품이 되겠죠. 자, 이 제품의 특징은 스크루 캡을 열게 되면은 그 안에 지금 밀랍으로 봉해져 있어서 살짝 개봉하기가 많이 힘들다는 단점은 있지만은 와인 자체가 굉장히 부드러운 풍미를 가지고 있고 적당한 산도와 함께 바디감이 굉장히 잘 어우러지는 밸런스가 있는 와인입니다. 자, 그리고 레제르바 와인이 하나 있네요. 발렌시소, 그리고 리제르바.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리제르바는 숙성 기간이 3년 이상을 거친 스페인 와인에 주어지는 바로 등급입니다. 자, 빈티지는 2014 빈티지고요. 자, 품종은 까버네 소비뇽과 템프라뇨의 조합 또는 템프라뇨 같은데 일단 제가 맛을 안 봐서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네요. 그런데 정말 가성비 좋은 와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쪽에 좀 특이한 와인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로드샵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오스트라 와인 조합이 하나 있어요. 자, 요한의 허프 라인슈생 라우렌트 2017 빈티지고 가격 좋게 나왔습니다. 35,000원 오스트리아 와인 중에서 상당히 인기 있는 와인이었고 옆쪽에 보시면 사칭 로트기플러 품종 가격은 56,000원인데 자, 현지에서는 지금 쯔바이겔트 품종으로 불리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쯔바이겔트 품종은 프랑스 부르고뉴의 피노누아 품종을 말하는 거고요. 참고로 독일에서는 슈페트 부르곤드라고 부르는 품종이 바로 이 피노누아 품종이기도 합니다. 상당히 좋은 가격에 지금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요. 정말 여기 근무하시는 소믈리에님이 영혼을 탈탈 털어서 갈았다고 했을 정도로 굉장히 와인 구색이 아주 좋은 걸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태리 와인 컬렉션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와인 중에 하나이죠. 바로 몬테 풀차노 품종. 로마가 위치하고 있는 이탈리아 라치오주에 위치하고 있는 그 바로 아랫부분에 있는 몬테 풀차노 다브루츠 지방에서 생산되는 몬테 풀차노 품종으로 만드는 와인인데 아브란타 와인의 특징은 몬테풀치아노 품종 100%입니다. 그런데 99포인트라는 거 저는 사실 신경 쓰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와인을 일단 실제로 마셔본 결과 20분 뒤에 아주 녹진한 오크향이 떠오를 만큼 굉장히 강한 오크향과 함께 밸런스가 아주 잘 맞은 와인이고요. 그리고 특유의 정향과 그리고 계피, 향신료의 향이 아주 잘 어우러진 와인입니다. 개봉 후 무조건 30분 이후에는 이 와인의 진가를 100% 아니 58,000% 느낄 수가 있는 와인입니다. 자, 가격대는 아마란타 모테 풀치아노 다브루츠 지금 46,000원에 포스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탈리아 와인 컨셉들을 보면 아주 슈퍼 투수관부터 해서 토스카나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자, 테스타마타 그리고 포지오 알테소로 썬드로이어 그리고 일보로 와인. 자, 당연히 토스카나의 슈퍼스타급 와인이죠. 자, 가야, 브루네롤 데 몬탈치노 있고요. 그리고 피어 체사레 바로릴로 지금 115,000원 코스팅이면은 비싸지 않은 가격입니다. 자, 더 이상 선수들끼리 가성비 와인, 해자 와인 찾지 마시고 지금 어느 정도 와인을 즐기셨다 하시면은 가급적이면 스타급에 하이엔드급은 아니더라도 자, 스타급에 들어가는 와이너리 제품들을 하나씩 테스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가야, 카마르칸타 프로미스, 자, 슈퍼 투스칸이죠. 78,500원. 근데 이 제품의 한 가지 단점은 가야 와이너리의 힘센 파워풀보다는 이탈리아 특유의 산도가 조금 더 두드러지는 경향이 있는 게 하나의 큰 특징이면서 또 호불호가 갈리기도 합니다. 자, 라벨이 좀 특이한 와인이 하나 있죠. 소포코네디 반치르리아타. 자, 76,000원 가격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 토스카나 제품이고요. 토스카나 현지에서 불리는 끼안띠 클래식을 만드는 품종이 산조베드 품종인데 이 산조베드 품종은 이탈리아 현지에서는 푸르놀로 젠틸레라고 하는 또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자, 아파치멘토 방식이죠. 토마시 아마로네 델라 발폴레 셀라 클라시코 75,000원에 지금 가격이 책정되어 있고요. 품종은 다들 아시죠? 세 종류 블렌딩입니다. 론디넬라, 코르피나, 몰리나라. 자, 세 종류 블렌딩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탈리아 최남단, 자, 칼라브리아 주에서 생산되는 아주 유명한 와인이죠. 자, 칼라브리아 로소 그라벨로 와인입니다. 한국에도 이미 많이 소개됐던 와인이고 굉장히 강한 바디감이 특징인 와인이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 섹션인데요. 지금 비노 와인 아울렛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테스팅 룸 공간인데요. 자, 이 안에서는 지금 레드 스페이스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 레드 공간입니다. 굉장히 지금 멋들어지게 지금 조명 장치와 함께 아주 공간 자체 실용도가 활용도가 굉장히 높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 화면상으로는 조금 부족함이 있는데 지금 상지레드 자체가 레드톤으로 굉장히 너무 고급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공간에서 식사와 함께 와인 테스팅과 와인 시음 그리고 와인 모임까지 가능하니까 제가 가까운 시일 안에 일정 잡아서 다시 한번 유튜브 영상에 상세하게 일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국제 와인 아카데미 필릭스 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